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1958년. 자, 무술생 개띠의 8월 운을 한번 봅시다. 이달에는 그러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요런 것을 괜히 나 스스로 느끼는 달이야. 그 사람들은 그냥 보통 때하고 똑같이 하는데 왜 사람이 그런 거 있죠? 괜히 서운하고, 괜히 저 사람, 한테 내가 괜히 그 뭔가 좀 이렇게 좀 하대받는 것 같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도 아무렇지 않다가 이달은 괜히 자기 콤플렉스가 괜히 많이 드는 달이다 이런 생각을 드네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제 피곤하면은 몸도 피곤하고 또 몸이 피곤하면 마음이 또 허망한 거야. 이런 경우가 바로 이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참 일을 하는데 결과가 참 시원찮아. 결국 내 탓이고 그 조건 탓인데 이것을 사람한테 원망과 안 좋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거든. 이건 쓸데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그냥 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치고 치면 되고 뭐 나이도 이제 60대 중반에 가갖고 뭐 굳이 일 안 해도 되는 나이인데 일을 하게 되는 건 내 무료함과 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또 그럴 수 없다 보니까 괜히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 화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게 있어.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어떠한 경우에 나는 내가 굉장히 재주가 있고 수완이 있고 무엇을 하든지 남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될 적에 주변, 사람, 환경, 조건 이것에 대한 그 투덜거림이 좀 있거든요. 자,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성실, 열정, 근면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그것만 하세요. 그냥 사람에 대해서건 무엇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럴 때 이런 게 있는가? 누가 여기 톡 건드리면 울고 싶으네, 뭐 뺨 때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자기 뺨 때려주기 바래, 울라고. 에이, 안 좋아. 이런 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사 쉬고 싶으면 그냥 쉬세요. 희생양 두고 먹이지 말고 그 스트레스가 이렇게 이제 많이 쌓일 때는 그냥 쉬는 것도 장땡이다. 그러나 일을 하고 싶으면은 열심히 그냥 아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다 때려놓으시고 일을 한다면은 그 뭐 내가 뭐 기쁠 일도 슬플 일도 없다. 왜? 슬플 일을 기쁘게 맹기는 거니까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번 달에 꼭 그렇게 하세요. 이 더운 여름날에 스트레스 받아서 열받지 마시고. 자, 어디 우리 카드의 세계로 가서 한번 카드를 한번 봅시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카드가 나오고 좋은 전개가 나옵니다. 자, 어떤 걸 뽑을까? 이렇게 뽑아 달래는 친구 하나 뽑아 봅시다. 이쪽에도 온 전신을 이렇게 내던지네, 이 친구. 이쪽에는 요 팔 하나. 요거 내민 친구. 어디 봅시다. 우리 거북이 아재들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자, 이 거북이 아저씨. 화내. 이것은, 화라는 것은 실실허허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실실허허다. 이강 내유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속에 빈 껍질이다. 불은 그래요. 왜? 불이 이렇게 막 다르게 보이면 밑에는 이미 다 탄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아무 허당이야. 재밖에 없어. 물론 남이 보기에 불 탄다. 저거 멋있네. 근데 실지 없는 거야. 다 타버리면. 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명예를 추구할 때는 불이 좋겠죠.
명예는 돈하고는 상관이 없지. 명예를 얻고 난 다음에 돈이 따라오는 거니까. 그렇죠? 자, 어디 봅시다. 그 다음에는, 아우, 상이네. 상은, 자, 이거 봅시다. 이게 소입니다. 소. 근데 소가 들어 누웠어. 이게 생자예요. 자, 소가 신나게 일을 하고, 이제 쉬는 거야, 쉬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한 거네요. 자, 어디 봅시다. 이것은 어떤 카드냐. 아유, 7자는 그냥 마음은 럭키 세븐이고 싶은데,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왜? 저 어둑어둑하고 저 아지랑이 잔뜩 낀 저 어둠 속을 내가 가면은 반드시 도적도 있고 강도도 있고 거기 나쁜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건 숨어있는 카드를 하나 뽑아봅시다.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 아유, 셋째네. 안 좋은 곳은 저 가슴 저편을 밀어넣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슬플 애자입니다. 여기에 슬퍼하지 마. 말도 하나 딱 박은 거야. 우리가 가슴 속에 슬픈 생각이란 건 저 뒤쪽으로 버려야 되거든. 그래야지 내가 편해. 그 슬픈 생각을 계속 가슴 속에 갖고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해. 즉, 무슨 얘기냐. 안 좋은 생각이란 버려라. 부정적인 생각은 버려라. 긍정적으로만 가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또 어떤 자를, 여기서 요게, 요 자 하나 뽑아봅시다. 이게 숨어있는 글자. 숨어있는 카드. 아유, 도 자네. 먹고, 마시고, 놀고. 아유, 이, 우리가 보통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이 도화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성 간의 일로도 생각을 해.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내 힘이 빠졌을 때, 많이 이렇게 피곤할 적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남녀가, 도화살이라고 하면 남녀가 이성 간에 사랑을 했어. 사랑을 하고 난 직후에는 만사 귀찮아. 그냥 늘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쉬고 싶은 거지, 한마디로. 자, 전체를 한번 봅시다. 자, 실속은 없지만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좋아. 근데 실속은 없어. 근데 속에서 우러나오는 건 뭐냐? 쉬고 싶다, 나는. 소가 드러누워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엔 무언가 확실치 않은 것이 참 많아.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것은 저 편으로 밀어놓고, 긍정적인 건 이렇게 해서 쫙 들여오고, 요 얘기예요. 그리고 도와. 기쁜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일이나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즉, 야, 이달은 좀 쉬어라. 쉬기 싫어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좀 쉬면은 스트레스 풀리고 좋겠습니다. 한 2박 3일 어디 놀러 갔다 오시고. 그렇게 하세요. 네.